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 이후 독일과 소련은 폴란드를 반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폴란드인들은 졸지에 이등 국민으로 취급되고 주요 인사들이 모두 체포되거나 처형되면서 독일은 폴란드라는 국가의 근간을 모두 해체시켜버리죠. 하지만 살아남은 폴란드군과 망명정부는 자유 폴란드군을 조직하면서 국내외 항전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고 1942년 이후에는 끊임없는 레지스탕스 작전으로 독일군에게 월 평균 2,300여 명의 병력 손실을 주고 있었죠. 유럽 전선에서 승리만을 겪어오던 나치 독일에게도 어느덧 패전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독일 국방군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 반 히틀러 세력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프로유센 장교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이들 입장에서 나치 독일은 그저 국민을 선동하고 권력을 잡은 근본 없는 폭력 집단일 뿐이었죠. 그리고 1942년 바르샤바의 어느 날 밤 이 후질그레한 숙박업소에서 한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독일 방첩청 독일군 장교 그라우 소령이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하게 되죠. Oh yes, she was a prostitute and a good friend to us. She was also a German agent. 평범한 사건이라고 하기엔 그 방법이 많이 잔인했죠. 100? That's just my guess, sir. It would be impossible to count. 그럼 이 사건은 독일 정보기관 쪽 사건이 된다는 건데 다행히 이 사건의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There was a red stripe running down the leg. That only German generals wear the red stripe? Yes, sir. 이 말인즉슨 이 사건의 가해자가 독일 장성이란 얘기죠. Why would he tell such a dangerous lie? I want a complete investigation. The general is responsible. But we shall have to hang him. 직업정신 투철한 그라우 소령. 드디어 수사에 들어갑니다. 먼저 용의자가 될 만한 사람부터 추려야겠죠.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대 바르샤바에 있던 독일군 장성은 단 3명. 첫 번째 용의자, 7군단 사령관 가블러 장군. 두 번째 용의자, 그 가블러 장군의 따까리, 머릿수 없는 칼렌베르그 장군.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바르샤바에 도착했던 탄즈 장군. 히틀러의 말이라면 껍뻑 죽는 골수 나치 당원이었죠. Because once they are, I shall then seal off the district and put the inhabitants through a sieve. 탄즈 장군은 이 바르샤바 지역 저항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투입된 인물이었는데 게다가 젊은 나이에 장성으로 초고속 진급한 엘리트 장교였죠. 뭐 여기까지 보면 범인은 대강 짐작은 가는데 그날 저녁 독일군 고위 장교들 파리가 열리는 날 직업정신 투철한 우리의 그라우 소령 용의자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이 친절하게들 모여있는 파리 정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일본 용의자 가블러 장군의 부인 이 젊고 잘생긴 탄즈 장군이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딸 울리케를 소개시켜줍니다. True that in the Battle of Leningrad you used frozen bodies instead of sandbags for your artillery. 라고 초면에 까칠하게 들이대는 울리케 싸가지 없어 보였겠죠. 사실 울리케는 이 파리장에서 피아노나 치고 있던 이 병선 아부랭이 허트먼 상병과 이응이응하던 사이였죠.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과 싸우다 도망쳤는데 상부에서도 이 사실이 민망했는지 40대1로 싸운 졸지에 영웅이자 전설로 만들어진 친구였죠. 그리고 지금은 장군의 따님과 이응이응하는 사이가 되어 그건 그렇고 그라우 소령은 이 용의자 장군들 앞에 슬그머니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령 주제에 간을 배 밖으로 내놓고 장군들 앞에서 사건을 설명하죠. The murderer was seen leaving the woman's room. It was a uniform of a German officer. In fact, a German general. 실실 쪼개면서 할 말 다하는 그라우 소령. 너네 세 놈들 중 한 놈이 범인이다 이거죠. 내가 봐도 당신 같아. I will of course want to see each of you tomorrow if I may in line of duty. 아주 싸가지 없는 소령이군요. 죽음이란 게 일상이 된 전시에 일개 살인사건 하나로 장군님들 심려를 끼치다니. 그리고 그 다음날 탄즈 장군은 바르샤바 진압을 위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웬일로 셔먼이랑 패튼이 없군요. 탄즈 장군은 이 지역의 저항세력 소탕훈련을 위해 폴란드 시민들을 강제 이동시키는데
The population is extremely cooperative and friendly. 그런데 이거 훈련이 아니군요.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탄지 장군 특별한 저항도 없는데 그냥 재미삼아 도시 한 블록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A maniac is blowing up half the city. Let's go. 이 미친 장군이 범인으로 제일 유력해 보이는 그라우 소령. 그런데 You've been promoted to Lieutenant Colonel. Promoted. 이 말인즉슨 이 장군 놈들이 귀찮은 그라우 소령을 강제로 진급시켜서 저 멀리 파리로 전출 보낸다는 거였죠. Not too much zeal. I have a zealous nature, sir. I can't help it. 거참 짜증나는 성격입니다.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난 1944년 7월 그 사건이 구렁이 탑 넘어가듯 잊혀질까 말까 하던 시기 파리는 아직 나치 독일 수중에 있었지만 지난달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이곳 파리를 향해 진격 중이었죠. 여기 파리 독일군 상황실에는 그 1번과 2번 용의자 장군님들이 계셨죠. 그리고 I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thank you for my promotion. 껌처럼 이들 앞에 다시 달라붙는 그라우 중령. I understand we're soon to be joined by General Tanz. Quite like old times. 무슨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 아주 거추장스럽습니다. Strange, isn't it? Everybody seems to be aware that Tanz is coming here. 이렇게 그 1, 2, 3번 용의자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그런데 Why don't you take a few days off? Rest a bit. See the sights of Paris. It's your first visit. 1번 가블러 장군, 3번 탄지 장군에게 이상하리만큼 휴가를 강요합니다. You'll have a car, a driver, and whatever else strikes your fancy. Corporal, sir, I have an assignment for you. 잠깐 이 친구, 그 40대 1의 전설 허트먼 상병. 그런데 아직도 상병. You're to stay with him every minute of the day. 24-hour call. Do you understand? Yes, sir. Hartman. Sir? This is important. 도대체 이 1번과 2번 용의자 장군들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 탄지 장군을 억지로 휴가 보낸 걸까요? 이들은 바로 독일 국방군 내 반 히틀러 사조직 슈바르체 카펠레 이른바 검은 오케스트라단 회원들이었죠. 이들의 목표는 히틀러를 암살하고 독일을 장악한 후에 연합국과 종전 협상을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히틀러 측근이자 골수 나치 당원인 탄지 장군을 어딘가 떼어놓을 필요가 있었죠. Tomorrow at approximately 1:30 in the afternoon, he will be dead. This is our last chance. It's also our last chance militarily. 그리고 그 시각, 허트먼 상병은 군생활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 탄지 장군의 파리 여행을 친히 모셔야 했기 때문이죠. We just passed the Place Vendôme, sir. 장군의 운전병에다가 여행 가이드, 게다가 미술관 큐레이터 역까지 맡아야 했죠. Toulouse-Lautrec, Le Divan. 뜬금없이 튀어나온 스탕달 신드롬. 이 인간,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군요. 뭔가 사고 하나 시원하게 터뜨릴 것 같은데. 그리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 사법경찰청을 방문한 그라우 중령. 이곳에서 경찰청 경감인 모랑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Here are the names of three generals. I want to know everything about them. One of them is a murderer. And I shall arrange for the release from prison of three French resistants. 예, 사실 그라우 중령은 전쟁이나 정치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한 인물이었죠. 지금처럼 모랑 경감이 레지스탕스인 것을 다 알고는 있었지만 필요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친분을 가질 수도 있다는 오픈 마인드를 가진 인물. Well, I'm going to demonstrate to him that he is not God. 그리고 역시 그 다음 날도 탄지 장군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고생이 많은 허트먼 상병. 아니, 고흐 그림에 갯잎이라도 발라놨는지 저 그림만 보면 급발진합니다. 허트먼 상병, 이 인간 제대로 미친 인간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정말 그날 밤 탄즈는 진짜 사고를 치게 됩니다. There is a girl inside at the bar. A blonde. Speaking to the barman. You will ask her to come with you. 아니, 하려면 본인이 직접 하지. 쫄병까지 시켜서 불러온 이 아가씨. Look in there. 지난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참변을 당하게 되죠. 짐작대로 그라우 중령이 찾던 범인은 바로 탄즈 장군이었죠. Your identity disc was found in her room.
Because mine won't be. 장군이랍시고 자신의 죄를 모두 불쌍한 허투먼 상병에게 뒤집어 씌우는 탄즈. Do you think anyone's gonna believe you? Naturally. I'm a general. 또 다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악인 그 자체였던 거였죠. Go to ground somewhere. Here's money. And you can take the car. 이곳에서는 이렇게 작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날 7월 20일 독일 라스텐부르크 늑대 소굴에서는 역사를 뒤바꿀 만한 거대한 암살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죠. Nobody could live through that. Valkyrie. Repeat. Valkyrie. It is official. Hitler is dead. There is a new government in Berlin. At precisely 14:30 hours, you will arrest General Tantz. 이렇게 이들의 계획이 마냥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건 현장에 나타난 그라우 중령관 모란경감 현장에서는 증거물들이 나왔지만 그라우 중령에게는 그저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작된 증거물일 뿐이었죠. I'll phone you later, Inspector. 이 사건이 탄지 장군의 수행이란 걸 직감하게 된 그라우 중령 Adolf Hitler is dead. Members of his staff are under arrest. 발키리건 손키리건 관심 없고 그라우 중령은 그저 열심히 자신의 직무에만 충실합니다. But I'm here to arrest you for murder. 이렇게 탄지의 혐의를 추궁하려는 순간 Today at 12:40 hours an attempt to assassinate the Führer was made by a group of vicious traitors. The Führer is alive. 예, 암살 작전은 실패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Which of us has committed treason? I'm not interested in treason, General. I'm interested in murder. 아니, 그렇게 느닷없이 가시면 발키리 작전과 그라우 중령의 집요한 수사는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20년 후 이의 친구 그라우 중령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사건을 잊지 않은 모란경감 시간은 꽤나 흘렀지만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먼저 간 그 친구를 대신해 그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했죠. 게다가 악인 그 자체였던 탄즈는 그때까지 살아있었고 전범 혐의로 20년간 수감되어 있다가 이제 막 자유의 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 Of course it is only natural for all of us to be happy to see General Tantz again. 바로 자신의 옛 나치 부하들이 마련해준 부대 창설 기념식이었죠. 그 나치의 망령들이 바글바글한 이 자리에 나타난 모란경감 Evidence of his guilt was first assembled by Colonel Grau. Does the name ring a bell? 하지만 탄즈는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정합니다. There was a witness. Bring in Luchner. 그 루크너란 인물 수십 년간 본명을 숨기고 살았던 허트먼 상병이었죠. You should have killed me, General. 망연자실 호란으로 들어서는 탄즈. 과연 이 총소리 죄에 대한 참회일까요? 아니면 완벽주의자로서 이를 그르쳤다는 자괴감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탄즈를 체포하지 못한 채 생을 마친 그라우 소령 그 친구를 통해 탄즈라는 악마에게 복수를 한 셈이었죠. 히틀러 암살 사건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작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던 한 집요한 독일군 장교와 자신의 위치를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경시했던 미치광이 장성의 이야기 My madness is on a smaller, more secular scale. I simply want to see justice done. 바르샤바의 밤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